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?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? 어떻게 그럴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한시가 급해요. 오늘이라도 당장 수술을 해야. 무슨 소리야? 급하다니. 말기요. 3기라고요. 일단 수술을 해봐야 알겠지만. 그걸 왜 이제야 말해? 인혁이가 가족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. 그렇다고 입을 다물 일이야? 이게 어떻게 그럴 일? 미안하네. 자네한테 그럴 일이 아닌데. 난 미안해. 형. 근데 인혁이가 수술 안 받겠대요. 무슨 소리야 그게? 왜 수술을 안 받겠대? 아마 어머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. 그죠? 낙엽도 다 져버리고요. 저랑 조금만 더 있다가요. 괜찮으시죠? 예! 너 여기서 뭐하니? 아니 이러다가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쩌려고 이래? 햇살이 좋아서요. 어머니도 방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. 얘가 나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잘한다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싶니? 언니 가자. 불쌍한 인생.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졌어?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리 고단하게만 살아? 어머니. 언니! 아,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내가 누구야? 어? 얜 또 누구야? 내가 무슨 수로 널 잡아? 무슨 명목으로 널 내쫓아? 네가 우리 집 이꼴로 만들자고 작정하고 나섰겠어? 일부러 날 이렇게 만들었겠어? 다 동생 잘못 만난 죄. 어린 나이에 부모 앞잡이 노릇하느라 시들어진 인생. 따지고 보면 불쌍한 인생. 가엾고 가여운 인생. 어머니. 나의 몹쓸 거. 복도 지질도 없는 것. 언니, 같이 가자. 수술 안 받겠다는 거 자기 때문에 가족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겠죠. 아, 형 왜 수술을 안 받아? 너는 해봐야지 뭐든. 그 쌍둥이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에 수술 날짜부터 잡아. 내일이라도 내가 당장 데려갈 테니까 날짜부터 참아봐. 그렇게 할게요. 형도 어떻게든 인혁이 설득해서 이보게 하겠니? 우리 집사람 집 살려주게. 이대로 버릴 순 없어. 고생만 한 사람 그럴 순 없어 하겠니? 네. 그럼 안 되죠. 절대 안 되죠. 자네만 믿겠네. 우리 집사람을 살려줄 거야. 믿겠네. 부탁해. 우리 집사람을 좀 살려주게. 제발 좀 살려줘. 제발.
어머님이 정신이 돌아오셨어요. 저도 알아보시고. 고마운 일이네. 어머님이 당신을 알아보시고. 왜 그래요? 안색도 안 좋고. 엄마, 아빠. 잘 다녀왔어? 후니모 정말 미워. 오늘 지호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? 무슨 일? 학교로 기자 아저씨들이 몰려왔어. 지호 둘러싸고 난리도 아니었다고. 기자들이 왜? 쿠니모가 왜 지호를 나와서 버렸냐? 왜 그 집에서 사냐? 뭐 그런 얘기 했어? 그래서 지호 어떻게 됐어? 막내 이모가 데리고 갔어. 어디로 갔는진 나도 잘 몰라. 아, 이건 내가 알아볼게. 나한테 맡기고 당신을 좀 앉아있어요. 응? 진짜였구나. 나 소문이랑 긴가민가 했는데 송 선생님 진짜 무섭다. 그러게, 과거가 그렇게 화려할 줄 누가 알았어. 그만들 하세요. 왜 뒤에서 쑥은데요? 아니, 무슨 일입니까? 기자들이 또 몰려왔어요. 근데 송 선생님 14살짜리 된 아들이 있다면서요? 그 애 시댁에서 키운다면서요, 부원장님 댁에서. 어쩜 그럴 수 있어요? 오 선생! 송 선생님은 안에 계세요. 네, 송이수입니다. 나야, 이내. 아, 이내구나. 저, 이내야, 미안한데 우리 나중에 통화하자. 내가 지금... 알아. 언니한테도 기자들이 찾아갔을 텐데 정신없겠지.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지호라고 안 당했을 것 같아? 학교까지 기자들이 찾아왔어. 뭐라고? 그게 사실이야? 지호, 오늘은 내가 집으로 데려갈게. 안 돼. 그러지 마. 지금 집으로 보내. 내가 강기사한테 전화해서